무엇입니까?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수원권선제일교회 이종찬 목사의 교회사 산책입니다 96년간 네르바에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까지 다섯 명의 현명한 황제들이라는 오현제 시대가 명상록의 저자로 오현제 중 가장 철학적 성향이 짙었던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사망하고 마감됩니다 그리고 코모두스가 제위를 계승했습니다. 이때가 AD 180년이었습니다. 코모두스는 로마 역사상 최초로 아버지에게서 황위를 물려받은 인물이었으나 멋대로 자라난 그의 성품은 이 사람을 광기의 인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검투 경기와 레슬링을 좋아하였고 기독교도들을 콜로세움으로 끌어내 처형시키는 광기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 코모두스는 신처럼 보이기 위해 온 몸에 금가루를 뿌리고 다니다가 제위 13년 만인 192년 12월 31일 밤에 목졸려 죽음을 당한 비운의 황제였습니다. AD 193년 신년이 되자 로마는 또한 번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 공석이 된 황위를 두고 다섯 명의 장군들이 혈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 혈투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셉티무스 세베르스가 황위에 올라 40년 통치자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셉티무스 세베르스도 기독교를 불법으로 선언하며 혹독한 박해를 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베르스 왕조는 로마의 영역을 확장한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원전의 성공에 원정에 성공해서 파르티아의 수도 크데시폰까지 침공하였는가 하면은 디그리스강까지 로마 국경을 넓힌 정복자였습니다. 무적의 사람으로 계속 정복에 나섰던 셉티무스 세베루스는 스코틀란드 정복을 위해 영국으로 원정을 떠났으나 요크에서 쓰러져 유명을 달리합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그는 두 아들에게 서로 불화하지 말아라. 군부의 뜻을 두대 다른 이들은 무시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형인 바키아누스는 아버지의 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동생 게타를 살해하고 권력을 차지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키아누스는 카라 칼루스라고 불리는 긴 외투를 입고 새로운 패션을 로마에 유행시켜 카라 칼라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광기의 인물로 포악하기 이를 때 없었지만 길이 228m에 1600명을 수용하는 세계 최대의 목욕탕을 지어서 로마인들의 환심을 샀지만 정작 자신은 그 목욕탕에서 한 번도 목욕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AD 217년 카라 칼라로 불리는 바키아노스 왕자는 근위 대장 마크리누스에게 암살당하여 세베르스 가문은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세피무스 세베르스 왕자의 처형 율리아 마에사였습니다 그녀는 내몰로 군대를 조종한 수단의 사람으로 마크리누스를 제거하고 정권을 탈취합니다. 이런 마에사에게는 소마이아와 마마이아라는 두 딸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두 딸은 서로 종교가 달랐는데 소마이아는 시리아의 바알신을 숭배하였고 마마이아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엘가발신전의 제사장 딸이었던 마에사는 바알신을 믿는 소마이아를 택해 15세의 외손자 엘라가발루스를 황위에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예사는 섭정이 돼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덕에 황제가 된 엘라가발루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믿는 엘가바를 섬기며 마치 160년 전의 내륙처럼 광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광기와 포학, 유흥과 방탕으로 로마를 통치하던 엘라가발루스는 차 창녀를 원로원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아내를 다섯 번이나 바꾸었고, 동생의 자로 소아시아의 서머나 신부와 선대한 결혼식까지 하면서 아내를 남성으로 둔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폭군으로 반대하면 무조건 저형하면서 그의 광기를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황제호에 올린 외할머니 율리암 마에사도 안중에 없었고, 그의 어머니 소마이아는 이런 아들을 부추기며 최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딸과 손자의 광기를 두고 볼수 없었던 율리아 마에사는 신의대를 이용해서 19세의 손자 엘라가발루스와 그의 딸을 처형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테베르강에 던져졌고 분노한 시민들은 저들이 섬기던 신 엘가발의 석상을 부수면서 성난 민심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베르스 가문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